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본문 말씀 근거해서 괴로운 날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편 말씀 가운데 102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요, 민족의 회복을 처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문제와 사건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는 여기서 보니까 곤고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근심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고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곤고한 자로서, 또 마음이 상한 자로서, 근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곤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문제와 사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로 하루하루가 곤고하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우리에게 괴로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길이 뭡니까? 1절과 2절에서 나의 괴로운 날에, 나의 괴로운 날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는 날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인은 자신의 이 괴로운 날이 곧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곤고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근심과 걱정이 쌓여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사나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별 금식 기도 날입니다. 총회와 또 교회와 성도들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인처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괴로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괴로움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괴로움을 살피고 계세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기도 드리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 내가 부르짖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참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뭐라고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의 대상도 모르는 채 그냥 무조건 비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고요.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시인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본문 1절과 25절에서 여호와여 했습니다. 여호와여.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괴로움을 여호와께 아뢰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문나라가 경외하고 또 모든 왕이 경외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했어요. 본문의 시인은 그분이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의 이 괴로운 삶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괴로움을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시인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괴로움을 맡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환난 날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우상, 그런 신상들 앞에서 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권육전도를 진해에서 하면서요, 진해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신청한 누님을 영접하고 또 인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다 부른대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뭐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영접하라 하신 다음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부처님 마리아는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서를 보내주신 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또 예수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자고 일러드렸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시편 102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괴로움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고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교단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괴로움을 살피시는 것이 맞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처지를 솔직하게 아뢰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마음이 상하였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시인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마다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기도의 제목들, 그들의 신음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었던 출애굽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기도, 내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던 이런 괴로운 것들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니까 기도자는 형편과 처지를 개의치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시인은 미래의 구원을 마치 과거의 구원처럼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이 당한 형편과 처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는요, 괴로운 날에 그랬어요. 심히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였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아랬던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요. 지금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것처럼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괴로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요. 시인처럼 응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인의 기도처럼요. 시인의 믿음대로 되어졌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오늘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잡고 있는 노예, 포로, 속국의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이 시인은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든지 본문을 보면 시인은 괴로운 날에 고통으로 시들어가는 자신을 연기로 표현을 했어요. 연기, 숯, 풀, 그림자 등으로 자신의 이 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슬픈 자신의 존재를 올빼미, 부엉이, 참새 등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원수들의 참을 수 없는 그 비방을 고소했고요. 또 식음을 전폐하면서 피골이 상접한 자신의 이 비참한 몰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참으로 이와 같은 호소와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부모처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 되세요. 아무런 흉도 허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비밀, 나의 모든 괴로움까지 다 아뢰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선민을 고통 중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시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답하고 힘든 일, 또 삶의 모든 부분에 괴로운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시인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 그 다음에 기도대로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고한 마음이 생길 때 또 마음이 상하거나 근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게 답답한 문제가 있다. 괴로운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면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함과 참된 문제 해결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괴로운 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요 마음의 평안함과 기도의 응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